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 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이 유명한데요. 한 곳은 미국 뉴올리언스의 마리그라라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벌어지는 카니발이라는 축제입니다. 이 두 축제는 5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다른 곳, 또한 다른 이름으로 열렸으나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같은 날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둘 다 교회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원래 의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것이 같은 점입니다. 같은 날이라고 했는데 둘 다 피날레가 끝날이 언제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마지막 데미였던 것이지요.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이 뭡니까? 성회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과 관련되어서 사순절 시작 바로 직전까지 잔치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카니발은 우리말로 하면은 사육제입니다. 사육제. 근데 원래는 카네발레라는 그 단어에서 온 이 이름인데 카네라 그러는 것은 의미가 고기를 뜻합니다. 발레이는 remove, 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사육제도 똑같습니다. 고기를 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순절 전날까지, 바로 전날까지 미친 듯이 놀고 먹고 방탕하게 할 거다 하는 날. 그게 바로 카니발이라는 거예요. 뉴올리언즈의 마리그라도 그렇습니다. 프렌치입니다. 마리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Tuesday, 그러니까 화요일이고 그라라는 것은 fat을 의미합니다. 기름, 지방을 뜻하는 거죠. 사순절 시작 전날 화요일까지 지방을 비축해두자.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많이 마셔서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채워놓고 40일 동안 금식하자. 그런 의미로 하는 게 바로 마리그라 잔치라는 거예요. 본래는 절제와 금육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시작된 건데 오늘날의 카니발과 마리그라는 사순절의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폭식과 포금으로 즐기고 노는 기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카니발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금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더 이상 사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니 교회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경건을 훈련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기회가 사순절입니다. 이 40일 짧은 시간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이 40일의 기간인 겁니다. 사순절 하는데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성경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과 준비와 관련된 수가 40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요.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부엘세바로 피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40일에 거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그들과 함께 엘리야가 승리를 거둘 거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뜻하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40일을 경건과 절제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더 훈련받은 자, 준비된 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40일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40일 동안 꼬박 고기를 먹냐 마냐, 신약 통독을 하냐 마냐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와 거기에 담긴 교훈인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아이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십니다.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순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 바로 이 40일이에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순절 동안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께로 나오면 그 거풀이 하나 둘 다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 살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로 덮여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 기회가 뭐냐?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일쑤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괜찮다고, 이 정도면은 오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영혼의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아니면은, 주님이 아니시면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순절은 참회의 기회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라고 하셨고, 1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울며 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내 죄가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자격이 없는 내 모습이 슬퍼서 울어본 게 언제입니까? 가물가물하신 것은 아닌지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픈 일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어쩌면은 강해져야지만 살아남는다고, 눈물 보이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잡기 때문에 눈물이 사라진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의 눈물이 필요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를 행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아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겨워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그저 형식을 쫓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사역들과 행사들로 맞춰지는 그런 기간이 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눈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의 여러 사람들 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쑥덕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검은 마음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주님 아시는데 그 주님 앞에까지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 이해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위로받고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된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싶어야죠.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어야지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한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라고 답하고 이 세상에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흔히 이게 반대가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는 타협합니다. 지금 그래야 됩니까? 아직은 아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노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노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배척받을까봐 마지못해 예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유혹합니다. 여러 부정부패를 행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때 우리가 노해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자리로 나아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향해서 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 손해를 볼 수 있죠. 때로는 핍박받습니다. 배척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다름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거룩과는 거리가 멀죠. 어떻게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유혹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니 인스타그램이니 여러분 보다 보면 별게 별게 다 나와요. 요즘은 쇼츠라 그래가지고 이 쇼츠라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군요. 30초 정도 짧은 영상이 인기라 그러는데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영상, 도발적인 언어, 자막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장면들이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에 조금 민망한 장면이 나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야하다 그러면 그림자만 비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끝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과 영화도 잘 같이 못 봅니다. 혹시 낯뜨거운 장면 나올까 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상화된 음란과 부패적인 문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세상이 음란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교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아니면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올바른 주님의 길, 그 거룩한 길을 똑바로 가서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유퀴즈라 그러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던데 그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분이 나오셨어요. 강아지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정작 현장에 내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10마리를 훈련시키면은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서 정작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수 있는 건 두세 마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 통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뭐냐? 시장에 가서는, 왜 장터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은 음식 골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순대 골목을 간다 그래요. 그 순대 골목을 안내견이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똑바르게 주인을 인도해야지만 시험 통과라고 하더군요. 순대 냄새가 나도,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순대 국밥을 먹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잘 안내해야지만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 하다 보면은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과 물질적인 유혹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보고 바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들보다 거룩과 성결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바로 그 거룩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절제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가 다시 솟구쳐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